완전 옛날 짬뽕. 그래,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얘 너무 생각난다. 아 옛날에. 응, 옛날에 그 시절 생각이 나. 자, 오늘 온 곳은 여기 성당시장입니다. 길가에 보시면 이렇게 돼지국밥 골목이라고 있거든요.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. 야, 옛날에 여기 참 손님 많았겠죠. 자, 오늘 온 곳은 여기입니다. 아우 추워. 오늘 날씨 겁나 춥네. 참 여기 몇 년 됐어요? 45년 됐어요. 45년요? 아이고야 진짜 오래됐네. 아 저기 아 이 가격표 한번 보세요. 이런 가격표 가격도 저렴하죠. 안녕. 어르신들 짬뽕 드시고 계십니다. 커피도 서비스 해주시네. 단골이신가 봐요? 예. 어르신들은 예. 아. 자 나왔습니다. 볶음밥 4,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짬뽕은 3,500원입니다 짜장 3,500원입니다. 이런 밥그릇이 나옵니다. 공깃밥 밥그릇. 이 집은 45년 된 집입니다. 한번 와야지 와야지 하다가 드디어 왔습니다. 착하다 착해. 계산을 계산대로 해야 돼. 여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. 돈 1,000원 더 받아가지고 1,000원 돌려주러 뛰어갔다 오셨어. 간짜장이 굉장히 진합니다. 하고 고춧가루 좀 넣었더니 훨씬 더 맛있네요. 고춧가루가 굉장히 맵지? 네 고춧가루가 좀 맵네요. 매운 고춧가루. 고기 이건 짬뽕인데 고기 보이고 고기가 대부분 고기네. 고기 버섯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양이 엄청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. 얼핏 보면 색깔 먹으면 김치찌개 같은 색깔. 옛날 짬뽕 근데 특별히 들어있는 건 없는데 국물이 아주 시원합니다. 완전 옛날 짬뽕. 그래 계산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얘 너무 생각난다. 아 고양이라고. 네 고양이라고. 애 놓고 누워있으면 이 집 생각난다고. 옛날에 이제 막 그죠. 아 옛날에. 응 옛날에 그 시절 생각난다. 불향 불만 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이건 안 나거든요. 근데도 아 좋네요. 시원합니다. 진짜 시원합니다. 간도 자극적이거나 굉장히 짜거나 그런 게 없어요. 아 좋다. 면의 국물이 아주 잘 배어 있어. 자, 그 다음에 볶음밥인데 짜장은 조금 있고 계란 나오는 스타일. 그 다음에 밥도 보면 기름기 잘 흐르고 요런 느낌. 고기 향부터 달라요. 요즘 흔히 먹는 볶음밥하고 향부터 달라. 완전 옛날 볶음밥. 맛있다.
진짜 옛날 맛이에요. 계란 노른자 싹 터뜨려가지고. 당근이 좀 많아서 씹으면 딱 먼저 당근 식감부터 딱 들어옵니다. 근데 그 느낌이, 아, 내가 지금 옛날 볶음밥 먹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딱 들게 만들어요. 그 다음에 이거 맛있게 먹을 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짜장 소스랑 다 같이 이렇게 비벼도 맛있어요. 이렇게 먹어도. 간짜장, 볶음밥, 짬뽕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드시고,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왔을 때 계셨던 분들은 연세가 꽤 많으셨던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손님분들 중에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다 단골, 오래된 단골분들. 막 정말 짭고 그런 짜장면집 많거든요. 짜장면이 너무 짜. 이 집은 안 짜요. 안 짠데 여기 고기라든지 여기 들어가 있는 재료들이 짠맛을 한 번씩 착착 내주면서 면만 들어갔을 때는 약간 좀 싱겁다 싶은데 이 재료들이 간을 맞춰줘요. 소스를, 간짜장 소스. 우동 하나, 간짜장 하나 할까요? 예.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짜장면, 짬뽕. 근데 맛은 좋은. 이 느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옛날 짜장 짬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맛있네요. 오징어랑 고기랑 이렇게 건져가지고 씹는 맛이 참 좋아요. 불향, 불맛 강한 거 저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맛있는 짬뽕, 그 다음에 씹는 고기 맛까지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역시 이 전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. 단골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.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3,000원입니다. 요거는 이제 지금 먹고 가다가 우동이 있길래 하, 이것도 먹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시켰어요. 한 개 더. 보면은요, 3,000원인데 이렇게 계란 이렇게 올라가 있고, 그 다음에 오징어, 그 다음에 고기, 요런 스타일입니다. 오징어 씹으니까 훨씬 더 맛있네. 오늘 같이 추운 날 딱이다. 그래서 그런 것 같다. 살짝 퍼지면 저는 더 낫네요. 살짝 퍼진 게요. 아,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지금 방금 보신 여기는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이고, 시장, 성당시장 재개발할 곳이고, 제가 먹고 온 저기 뒤에 보이는 저기, 저기가 바로 이제 제1반점인데, 저기는 재개발 안 한다고 하네요. 노는 날은 넷째 주 일요일 노시는데, 뭐 집에 잔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놀고 싶을 때 노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실 때 전화 한번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옛날 짜장면, 45년 전통의 중국집, 기회 되시면 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. 자, 그럼 또 저는 내일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뽕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